후렴통 18V. 자, 이거는 박아보겠습니다. 2단으로 다 놓고. 2단이냐? 2단. 섰습니다. 자, 그러면 1단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 탄내가 납니다. 탄내가. 오타가 엄청 뜨겁습니다. 이 기아 보이는데도 조금 열이 나고, 조금만 더 해가지고. 어쨌거나 뚫긴 뚫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스매시 18V짜리, 그 다음에 스위스 밀리터리 14.4V짜리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그린이치입니다. 오늘 온 거는 풀앤툴에서 나온 18V 헨마드릴입니다. 헨마드릴.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조금 드릴 치고는 낯설은 모습인데, 툴앤툴은 파워 헨마 드릴 드라이버, 뭐 어차피 뭐 헨머니까 18V고 맥스토크가 20N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, 모델명은 GTC-HD 18V. 그 다음에 스피드는 1단 2단이 있어서 400, 1200 RPM, 그렇게 포기가 돼 있습니다. 툴앤툴 DL 코리아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. 회사가 상당히 깨끗한데, 수평계도 있고, 의도 수평계가 있고,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 체크기도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이제 뭐가 문제냐 같으면, 배터리를 충전을 해도 하루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힘을 못 씁니다. 그래서 배터리를 18V 리튬이온 OS로다가 튜닝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배터리 케이스가 큽니다. 큰 것들의 주특징은 좀 무겁지만 튜닝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
1200mAh 스폰 용접은 잘 되는데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네. 너더랍니다. 락타이트 20.7V
토렌톨 GTC-HD18 20N짜리고 햄마드릴입니다. 그다음에 배터리 인디게이터. 아, 참 이게 이렇게 쏙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뭐 필요가 있어서 그렇겠죠. 네. 네. 토렌트 가정용으로는 18V에다 햄머 드릴 기능까지 있으니까 꽤 쓸만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써 토렌톨 배터리 리빌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이치였습니다. Ah, 이것들은 기존에 테스트하느라고 한 거고, 프렌톨 18V. 자, 이거는 박아보겠습니다. 뺨을 다 놓고. 2단에서 섰습니다. 자, 그러면 1단으로 했는데, 아, 이게 약간 탄내가 납니다. 탄내가. 오타가 엄청 뜨겁습니다. 이게 기아 보이는데도 조금 열이 나고, 조금만 더 빠지고. 어쨌거나 뚫긴 뚫었는데 지금까지 보면, 아, 스매시 18V짜리 그 다음에 스위스 밀리터리 14.4V짜리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. 자, 이상으로써 트렌톨 배터리 리빌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이치였습니다.